안보일번지 강남구가 가을철 육림 시기를 맞아 20일 양재천에서 무궁화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는 장영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무공수 훈자 한용직님으로부터 무궁화 1200주를 기증받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구청 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양재천 일대에 무궁화를 심었으며 더불어 물주기, 비료주기 등 나무 가꾸기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수한 식재로 조성된 수목 터널길에 기념비를 세우는 제막식을 통해 구민의 손으로 함께 만든 양재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는 양재천, 공원, 도로변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무궁화를 심어 전 구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